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 건 이미지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루는 거하고 텍스트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미지 하면은 이미지로 이해할 것 같지만 언어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보다 좋은 사진을 찍고 남다르고 개성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작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오늘 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지구촌에 수많은 작가들이 사막을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막은 저밖에 찍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다르잖아요. 개성인 것, 자기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찍어내는 능력, 그게 어느 체계가 바뀌거나 또 생각이 바뀌면 그게 가능하다. 뭐 이게 오늘 그 주제였고 제가 그걸 현실로 실천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제 취미라고 취미자 직업인 글 쓰고 사진 찍는 게 제 취미자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상 재밌는 걸 못 발견했어요. 근데 50에 의아한 게 오토바이를 접하게 되고 이렇게 자유롭고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바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좋은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좋은 분 만나러도 다니고 또 이거 바이크 타고 해외에서 나가서 해외 촬영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50이 넘어서 하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는 P&I를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무지무지 사람 많이 옵니다. 근데 너무 급조된 것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아마 내년을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하면은 저도 경남권, 부산 경남권 전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정보, 또 정말 좋은 기자재 이런 것을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많이 보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